배우 추자현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22일 추자현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평소 한국과 중국 활동을 병행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두고 주의를 해 왔음에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법에 대해 찾아봤다라며 그간 김치와 파오차이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련 이후 신치로 표준화에 명시한 것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자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욱 올바른 번역과 표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변에 많은 분들께 자문을 구했다면서도 새롭게 표준화된 외국어 번역 표기법 신치가 아직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무엇보다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고유 음식의 이름을 바로 알고 사용하며 올바른 표현이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주자연은 자신의 차오홍슈의 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으며 라면에 김치를 싸먹는 장면에서 김치를 자막에 파워차이로 표기해 문매를 맞았습니다.